꽝이야. 자, 그래서 채빈이 똥강아지는 선생님 수업을 다 해줘야 된다 그랬죠. 네? 제가요? 그건 왜? 그거 왜냐고? 이제 네가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아니요. 어? 또 말 못해? 말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 말은 할 줄 아네. 컴퓨터 설명꾸기. 말이야 누가 못하겠니? 제가요. 말이야 다 하지. 말은 못할 수도 있죠.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자, 그래서 미래 표현할 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네. 양념 시. 아, 양념 시. 아, 아니요. be going to 뒤에 미래 시제 표현할 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이름 시. 아, 이름 시. 아니요, 장소. 장소. 이렇게 하란 말이네. I am.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이름씨 맞잖아. 스피. 아닌데요. 미래시제죠 이거? 아니요. 읽고 뜻. I am going to school.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학교에 갈 예정이다, 학교에 갈 계획이다,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I am going to go to school. 그래서 미래 계획이나 예정을 얘기하고 싶을 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라고 말하고 딸겠죠, 그쵸?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be going to 말고요 양념씨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He goes there.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요. 오케이, 왜 현재 시제인지 따져보면 여기에 네. 누가다가 여기 계시고요. 우와. 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제 응? 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이고 did가 아니고 do나 does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라고 한다고요. 네. 됐습니까? 근데 얘를 가지고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일단 얘는 현재 시제고요.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라고 양념식 will을 쓰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Does he will go there? Does he will go there? 아니요. He will go there. He will go there.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오.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그렇지, 현재죠.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그러면 아 그럼. 아, 미래. 그럼 현재 일입니까? 왜? 어? 갔었답니까? 간답니까? 갈 것이답니까? 갈 것이다. 나 좀 이따가 어. 햄버거 먹을 거야.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요.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은 be going 정리하면 be going to가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여기서부터 선생님 슬슬 열받기 시작했죠. 그렇죠? 계획을 묻고 있죠. 뭐 할 거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Going to. 이거 뭐 보여 지금? Be. 예.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뭔가를 써야 되는데 할 계획이냐? 예. 너 내일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은데? What are you going to eat tomorrow? 됐습니까? 너 내일 무엇을 공부할 계획이니? 하고 싶나? 아 그건 좀 What are you going to study? study의 뜻이 뭐야? 공부하다 하다시라고요 하다시 네 그러니까 be going to the
스터디가 오면 공부할 계획을 얘기하는 미래 표현이 된다고요. 우와.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놀 건데 이랍니다. I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까지 하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와서 미래를 표현하는 조건에 모두 부합합니까? 네. play의 뜻이 놀다니까 하다시 맞고 be going to 뒤에 play 왔으니까 놀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럼? With friends. With my friends. My friends tomorrow.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묻고 답하기.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그랬더니 I am going to play with my friends tomorrow. 오, 와, 발음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발음이에요. 바보 발음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축구할 예정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는 축구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He is. 입술 동그랗게 안 돼? She 안 돼? She 안 돼? 아, 뭔가 소리가 기분 나쁜데. She. 알았어, 그래. 쉰 거 알아서 빨리 해. Is가 비겠죠? He is going to soccer.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 He is. 그렇죠. 막 마침표 붙이고 싶다, 그치? 응? 아니야. 싫은데. 응? 어, 마침표 붙이고 싶다. 우리는 분명히 물음표 느낌의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 She is. 마침표. She is. 아, 나 뭔가 틀렸는데? She. 어, 어디, 무지하게 많이 틀렸어. She. 아니, 틀린 거 어디 갔냐, 씨. 그럼 going to play soccer 이랬고, 앞에는. She. Does she? 알겠어. 한번 해보자.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봐. Does she? 어. 아니. Does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시제 표현이라고 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 그치? Does 아닌데. 어? Does 아닌데. 지금 이 그녀는 축구할 예정이니는 시간이 영어에서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랬고 네. 기준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체는 A 지점이야? B 지점이야? C 지점이야? 어느 지점 표현이야 이거? C. 도즈가 도대체 도즈는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도즈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 나오는 거야 도대체? 네.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여기 갈 거야? She is going to play는 그래. 안 그래도 혼내려고 얘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나와야 된다냐고 내가 계속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play는 그래, 찾았어. 그래. 무슨 she is going to. 그녀는 뭐 축구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냐? 어? 이게 축구하다야, 사커가? 어? be going to 뒤에는 축구를 한다라는 표현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계속해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와야 된다 그러는데. 네. 무슨 she is going to soccer야? 그녀는 축구에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she is going to play soccer.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이제 말씀 안 되는 거야. 응? 뭘까요? 아니 이거 be going to는 일단 맞아 아니야 이거 be going to는 맞아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자꾸 설명할 때 be going to라고 하는 이유가 이 be가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 am going to라고 설명 안 하고 is going to라고 설명 안 하고 are going to라고 설명 안 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 she is going to play soccer는 마침표 느낌이야 물음표 느낌이야 그러면 she is going to play soccer는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녀는 축구를 할 예정이 있다. 그래! she is going to play soccer는 그녀는 축구를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거기다 물음표 넣고 싶대.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이제 she 환장할 노릇이죠, 진짜. 네.
그렇지, 채빈아. 네. 그냥 축구를 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Is she going to play soccer? Is she going to play soccer? Is she? Is she? 하니까 딱 이거 붙이고 싶잖아. 네.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럴 계획이 아니래요. 그래서 No, she... 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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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isn't going to play soccer. Who is making the three ways? What is it? 비동사이제요. 그러니까 난 놓고 싶으면 isn't 하면 되겠네 뭐. 네. 어? 안 배웠어? 안 가르쳐줬어? 배웠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똑같은 미래시제 표현이긴 한데 이번에는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미래 표현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아, 그래? 아니, 두 가지. 희한하다. 하나는 네 스스로 배웠나 봐. 어? 미래 표현. 물론 뭐 세, 물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아니요. 내가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뭐하고 뭔데? Be going to here.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넣는 방법과 양념시 will을 쓰는 방법인데 예. 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니 라는 표현은 계획을 묻는 거야? 의지를 묻는 거야? 의지. 그래서 뭐보다는 뭐가 어울려? 계획이나 예정을 표현하는 뭐보다는 의지. Be going to 보다는 아 내가 미래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고 아까 왜 물어봤을까? 어?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be going to 하고 양념식 will을 쓰는 방법인데 be going to는 계획이나 예정의 느낌이라며. 네. will은 의지의 느낌이라며. 네. 넌 나 도와줄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럼 계획을 묻는 겁니까? 지금 바로 생각해서 바로 대답하라는 겁니까? 바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e going to의 표현이 어울리겠어? 양념식 will의 표현이 어울리겠어? 너 나 도와줄 것이니 라는 얘기를 할 때는 will do. 그래서 너 나 도와줄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Okay. 자, 그러면 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니 누가 누구를 다 이게 붙어 있을 때겠네. 그럼 너는 도와줄 것이니를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너는 도와줄 것이니를 만들기 힘들면 알았어. 아, 그래. 아, 알았어요. Will you help me? 너는 나 너는 도와줄 것이니를 만들기 힘들면 뭘만 뭐부터 만들어 보라고 할 것 같아 내가. 너는 도와줄 것이다부터 만들어 보라 할겠지. 네. 네. 너는 도와줄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You help me. 여기다가 me까지 넣는 거야? 여기 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 You help. 아, 이게 너는 도와줄 것이다야? You will help. 너는 도와줄 것이다. You will help. 넌 도와줄 것이니. You will help. 넌 나 도와줄 거니.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하면 되겠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식 will요. 오케이. 너는 도와줄 것이다. 묻지 않는 표현은 누가 다 이렇게 되는데 네. 두가 나가려고 봤더니 어, 두보다 더 똘마니가 하나 있어. 야, 귀찮게 두 가지 말고 똘마니 네가 앞으로 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식. 그래서 can you swim? 이렇게 묻잖아. 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말고 그럼 네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묻지 않는 표현은 뭐다? You will help me. You will help me 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 Will you help me? 가 된다. 네. 자, 어쨌든 Will you help me? 라고 물어봤는데 거절하네요. No. 너. I want to help you. I won't help you. 한 다음에 핑계됩니다. 저거 busy예요? 예, busy. 어떻게 들어? I busy. busy의 뜻이 뭘까? 바쁜. 무슨 시야? 어, 아, 아.
I'm busy. I'm busy. I'm busy. 그러니까 네. 그다음 그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 디드. 아니, 다즈. 그러니까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다. 네. 그런데 그는 피자를 만드니라고 얘를 그가 만든다를 그가 만드니로 바꾼 표현은 Does he make pizza? Does he make pizza는 무슨 시제 표현이다? 현재 시제.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면 do 또는 does가 네. 들어있었다면 현재 시제죠. 근데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He will make pizza. makes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말 만들면 Will he make pizza? Will he make pizza?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그는 피자 만들지 않을 거야. No, he won't make pizza. No, he won't make pizza. 여기까지가 make 드디어 pizza. 미래 시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완전 다른 설명. 의무를 표현하고 싶대. 의무. 네. 우리가 의무를 표현할 때 우리말로는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뭐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네. 그쵸? 네. 자, 그래서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양념시 뭐를 사용하거나 will will이 뭐뭐 해야만 한다야? 아니. should should나 또는 m으로 시작하는 must! 뭐야, 처음 들어. 처음 봐요? 이리 와. 아닌데요? 아닌데요? 언급계를 고백해버렸네? 아닌데요? 양념시 should와 must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둘 다 양념시이기 때문에 사용법은 will이나 can을 쓰는 사용법하고 똑같다. 네. 자, 그래서 should나 must를 사용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할 때 나오는데 단어 할 때도 나왔는데 단어요? 단어 할 때도 뭐뭐 해야만 한다 하고 두 단어로 돼 has to has to 또는 has는 뭐 들어있는 거야 has는 have plus did did야? 아니요. head 아니야 그럼? have 속에 did 들어간 건 had head고요. 예. has는 have 속에 뭐 들어간 거야? has는 have 속에 뭐 들어간 걸 것 같아? 그래 더 주고 그래서 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할 때는 should나 must를 양념시 should나 must를 쓰거나 또는 뭐? have to 또는 have to 또는 has to 뒤에 무슨 시? 오케이 나는 가야만 한다 나는 가야만 한다 이걸 이용해서 나는 가야만 한다 I had to go 아 와우 그렇죠 나는 가야만 한다 I'm head to go. 나는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맞아요? 나는 가야만 같은데 쌤 하는 거 볼까? 맞아. 눈치 보지 말고 네가 뭐 배운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죠. 나는 이런 거 처음 봐. 와 이거 뭐 아인데 막 더도 들어있는 게 나오질 않나. 이거 분명히 하다실 텐데 비동사가 나오질 않나 뭐. 여기 ing 붙이지도 않았는데 뭐. 비동사 나왔다가 막 이거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고 물으면 넌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지도 궁금해.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 더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어? 나는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이걸 이용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네. 그녀는 가야만 한다는. She has to go.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나는 가야만 한. 아, 나는 되어야. 나는 이어야만 한다. 나는 있어야만 한다 하고 싶은. I have to have. 나는 이어야만 한다 또는 있어야만 한다. 이어야 한다. 나는 이어야만 한다. 나는 있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I have to be. 이게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이거 보세요. I have to be there.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 이겠지, 이때는. 응? 다음 시간에 의무 표현 하겠습니다. 아, 조금 남았는데. 조금 남았는데, 뭐, 모르는데, 뭐, 내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네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늘 네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제대로 학습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I am has to. 네가 최초로 발명을 했어. 어? I am has to. 안 되는 거 다 썼어 그냥. be 동사하면서 동시에 하다시인데 I랑 같이 했는데 그 속에다 do도 아니고 does를 넣었어. 하지 말라는 건 몽땅 다 했어. 선생님. 어? 왜요? 저 대회 나가요. 뭐 대회 나가는데? 이중언어요. 파이팅. 삼중언어 해야지 당연히. 삼중언어는 무슨? 삼중언어 무리야? 아야 너들은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자,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어디 갔냐? 이거 뭘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운전 넣고 가고. 운전. 운전. 이번에 과학 몇 점? 100점 각이죠. 그렇죠? 이번 시험이요? 어, 이번 시험 목표 100점 각이죠. 아니요. 범위가 뭔데? 그 유전자. 유전자? 어, 완전 재밌잖아. 쌤이 설명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똑같이요? 애들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는 다 무슨 말 하는지. 세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안녕하세요. 감소 분열이 어쩌고 쌤도 물어봤어요. 오! 너도 물어봤냐?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거 그 생스 앞에 있는 힘이 키가 잠깐만 여기 열고 나왔어 얘기. 나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라서 몰라.